나들라힘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한 메시아닉 유대인의 시신이 이스라엘 최고 랍비 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유대인 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엔케렘에 있는 베이 네타넬 사역단체의 대표 라헬이 전도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티베리아스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반선교단체 야들라힘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회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야들라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반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이 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향한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얼굴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메시아닉 공동체나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 시위를 하거나 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등 가진 방법을 동원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퍼지고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공격 중 가장 심한 공격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접근해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메시아닉 사역단체 카스파리 센터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신문인 하메 바세르에 실린 한 기사를 전해주며 야들라힘의 회유 작업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하메 바세르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2017년 기독교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구출된 17명의 유대인이 올해 야들라힘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떠났다. 기독교 사이비 집단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은 매월 함께 모여 강의를 듣고 먹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 생존자들은 1년에 두 번씩 여행을 떠난다. 올해 생존자들은 올드시티를 방문해 그들의 유대교를 더욱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메시아닉 사이비 집단에서 벗어난 한 생존자는 이번 여행이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다. 생존자들은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통곡의 벽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여전히 메시아닉 사이비 집단에 붙잡혀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했다. 방금 전해드린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야들라힘은 기독교와 메시아닉 공동체를 사이비 집단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메시아닉 공동체에 출석했던 유대인들을 회유한 것을 구출이라고 믿고 회유된 유대인들을 생존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들라힘에 의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유대인들은 살아난 생존자가 아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되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유된 모든 유대인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야들라힘의 모든 악한 공작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야들라힘으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야들라힘의 회유에 담긴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 메시아닉 유대인의 시신이 이스라엘 최고 랍비 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유대인 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 마오즈 이스라엘의 대표 시라 소르코람은 지난 1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안타까운 소식을 올렸습니다. 시라 대표는 테라비브의 티프에렛 공동체를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지난밤 소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날인 12일 곧바로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할머니의 손주는 마오즈 이스라엘의 스텝으로 시라 대표는 12일 아침 다른 스텝들과 함께
장례식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장례식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랍비 위원회가 할머니의 신앙을 이유로 유대인 묘지에 그녀를 매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시신은 그 다음 날인 13일 비유대인들의 시신도 묻힐 수 있는 다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은 장례식 매장 비용을 내지 않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이 매장 비용을 따로 감당해야만 했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시라 대표는 유족들을 돕기 위해 마오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묘지 구입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시라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유족들이 당한 일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박해였으며 굉장히 추악한 공격이었다고 전했고 앞으로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사망할 시 그들의 시신을 유대인 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이라며 분개와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동족들에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이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이번 박해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예배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스라엘 정부와 사회에 유대인으로서 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고 랍비 위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부당행위가 수면 위에 드러나 시정되고 예수님과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엔케렘의 베인 네타넬 사역단체의 대표 라헬이 보내온 전도 소식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라헬은 이방인 남편 길라도와 함께 엔케렘에서 베인 네타넬 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여러 크고 작은 모임을 열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초청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을 통해 라헬의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라헬이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그녀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수많은 손님을 무사히 잘 접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편지에서 어떤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약 한 달 전 한 정통 유대인 가정이 가족 여행 삼아 베인 네타넬을 방문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이곳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인 만큼 그들은 코셔를 지켰고 라헬은 그들을 위해 주방을 코셔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특별한 기도문을 읊으며 냄비와 조리기구들을 꼼꼼히 소독했고 유제품과 고기가 항상 분리될 수 있도록 그릇들을 따로 분류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야 라헬은 이 가정을 위해 식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라헬과 길라드는 자신들의 간증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 부부와 자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놀라워하며 즐겁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베인 네타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 가정은 떠나기 전 라헬 부부를 자신들의 집에 초청했는데요. 라헬 부부는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얼마 후 그들과 안식일 저녁을 보내기 위해 골란 고원에 있는 유대교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마을을 출입할 수 없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종교적인 유대인 마을을 방문한 라헬과 길라드는 초대해준 가정에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장장 3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 주 뒤
이번에는 일반 유대인 가정이 베인 네타네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가정의 어머니는 뉴 에이지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라헬은 자신의 간증을 들려줌과 동시에 이 어머니에게 그녀의 종교는 거짓이며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임을 전해주었는데요. 어머니 곁에서 라헬의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질문했고, 라헬은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깊이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라헬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헬이 만난 모든 가정과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헬의 간증을 들은 정통 유대인 가정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읽는 말씀과 지키는 정통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뉴 에이지의 거짓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마음으로 영접한 예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머니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 소식입니다. 최근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은 기도 편지를 통해 메시아닉 청년들과 전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이들은 메시아닉 청년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전해주었는데요. 믿는 자들을 향한 적대적인 이스라엘 사회와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청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부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공동체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렇게 새벽별 펠로십을 떠났던 청년들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몇몇 청년들은 제자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요. 또한 공동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새벽별 펠로십은 새롭게 준비 중인 전도 사역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그들은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은 나누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티베리아스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확답을 받았다며 전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상 티베리아스는 복음에 강한 반감을 품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공동체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새벽별 펠로십 청년들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도 속히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돌아온 청년들이 모두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도 사역을 위한 주님의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